리준호, 백상예술대상이 2024에서 매력적인 외모로 빛나다. 대한민국 서울 백상예술대상이 2024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이 자리에서 리준호가 왜 최고의 스타로 간주되는지를 입증했다. 매력적인 외모로 리준호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수천 명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레드카펫에 등장한 리준호는 세련된 블랙 슈트를 선택했는데 이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모를 만들어냈다. 정돈된 머리 스타일과 밝은 미소는 팬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사진 작가들도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백상예술대상이 2024에서의 리준호의 자신감과 스타일은 그를 주목받는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기자들과 팬들에게 불리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다. 시상식 동안 리준호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언제든 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외모뿐만 아니라 리준호는 영화 및 텔레비전 분야에서의 업적으로도 인상을 남겼다. 그는 백상예술대상이 2024에서 몇 가지 주요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연예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다. 백상예술대상이 2024는 배우, 감독 및 다른 영화인들이 만나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기회였다. 그러나 리준호의 존재로 인해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했다. 그의 남성적인 매력과 매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상을 받든 말든 리준호의 백상예술대상이 2024 참석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패션 아이콘이자 매력적인 스타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도전에 항상 준비된 재능 있는 배우이기도 하다. 키의 휘서, 엠퍼즈 앤드 원 에캄든과의 열애설에 대해 입장 발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 H1키의 멤버인 휘서는 5월 6일 KST의 팬들에게 직접 소통하여 엠퍼즈 앤드 원 에캄든과의 열애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휘선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와 호텔 방에 같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설명했습니다. 휘선은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제가 누구보다도 제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앞서 휘서의 본명인 효연이 엠퍼즈 앤드 원의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언급되면서 배경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휘서가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휘서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H1키와 엠퍼즈 앤드 원의 어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1키의 휘선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이름이 엠퍼즈 앤드 원의 감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열애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서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열애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지만 공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업적은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소식들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팬들은 어떻게 이러한 소식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의 음악적인 지원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H1키와 엠퍼즈 앤드 원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팬들과 대중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인물들이 불필요한 루머나 오해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애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가수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든 공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